안녕하세요. 유준상입니다. 네, 저는 저번 주에 심심해서 KBS 뮤직뱅크에 한번 놀러 갔다 와봤어요. 제가 연습생 때부터 춤을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또 오랜만에 방송국을 한 바퀴 돈다고 해서 형 얼굴도 오랜만에 볼 겸 뮤직뱅크에 놀러 갔다 왔는데요. 물론 그 형을 보러 간 것도 보러 간 거지만 물론 아이즈원이 컴백을 했다길래 아이즈원을 보러 갔죠. 저는 아이즈원의 굉장한 팬입니다. 아, 그때 투표도 했어요. 맞아. 그때 투표도 하고 막 굉장히 그 최종 멤버 정할 때 좀 두근두근 거렸었어요. 아, 혹시나 내가 피감 멤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요. 뭐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 뭐 그렇게 제재를 당하는 게 아니라서요. 뭐 이렇게 출근길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. 뭐 가드분이 있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네, 출입이 가능합니다. 저는 요즘 이제 음악 방송을 안 간 지 한 1년 정도 돼서 작년하고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가, 그리고 또 이번에 신인들이 굉장히 좀 실력 좋은 신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카메라 리허설 때부터 한번 보고 싶어서 갔는데 마침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죠. 네, 그 방탄소년단 BTS 회사에 있는 그 아이돌 친구들이 사전 녹화를 하고 있더라고요. 네,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그때 분위기 보니까 좀 다른 회사 직원분들도 굉장히 좀 눈여겨서 보시더라고요. 네, 굉장히 좀 괜찮은 친구들 같아요. TXT 뭐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굉장히 키도 크고 머리가 다 이만씩 하더라고요. 아, 되게 너무 잘생기고 이쁜 아이돌만 나오다 보니까 저 같은 가수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슬퍼요. 네. 아, 그리고 뭐 아, 좀 촬영을 좀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지만은 우선 뮤직뱅크 안에 작년보다 이런 시큐리티가 조금 더 심해졌더라고요. 네, 이제 그런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또 그런 스타들의 프라이빗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촬영을 하면 안 돼요. 아무튼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갔던 그런 뮤직뱅크의 분위기에 대한 썰을 조금만 풀어볼게요. 제가 첫 번째로 우선 찾았던 거는 아이즈원이죠. 네, 아이즈원을 드디어 전 멤버를 제 눈에 담았습니다. 굉장히 아 너무 이쁘던데요. 진짜 TV를 통해서 알고 있었죠. 이제 워낙 예쁘다 보니까. 아, 그리고 다이아. 네, 정채연 씨랑 기희연 씨, 제가 두 분 굉장히 팬이거든요. 정채연 씨는 또 IOI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. 하지만 정채연 씨는 제가 작년에 뵀어요. 네, 그때 인기가요 한번 놀러가서 MC 보는 걸 봐서 네, 굉장히 이쁜 건 알고 있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기희연 씨를 좀 실물을 보고 싶어서 네, 다이아 분들 또 무대하는 걸 봤는데 아, 진짜 이쁘시더라고요. 굉장히 이뻤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예, 모모랜드 보러 갔죠. 또 모모랜드. 네, 모모랜드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환상이 있어서 또 모모랜드를 보러 갔어요. 네, 카메라 리허설 때부터 봤는데 요즘 연우 씨가 굉장히 핫하죠. 네, 연우 씨 대기하고 있는데 같이 제 스텝 에이리어에 있었는데 아, 연우 씨 굉장히 이뻐요. 진짜 이뻐요. 아, 역시 대박 대박. 카드는 이제 저희 그 제 춤 가르쳐줬던 형이 이제 거기 이제 백업 댄서를 하시는데요. 아, 카드 음악들을 굉장히 좋게 듣고 있었어요. 지금 요즘 해외에서도 유명하고. 근데 무대 본 건 처음인데 아, 되게 카리스마 있더라고요. 아, 굉장했어요.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파워풀하고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. 그 멤버 개개인마다 그 뿜어내는 에너지가 너무 멋있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다른 이제 가수분들도 그 무대 보면서 멋있다 멋있다 하시더라고요. 엑소 첸 씨는 아, 등장할 때마다 그 팬들의 함성이 장난 아니더라고요. 아, 대단했어요. 그리고 블락비의 이제 피오 씨도 요즘 굉장히 핫하죠. 네, 좀 이렇게 복도에 자주 돌아다니셔서 인사도 하고 자주 뵀는데 아, 굉장히 예, 귀엽고 잘생기셨더라고요. 네, 그 여자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. 아무튼 뭐 뮤직뱅크 대기실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복도마다 이제 벤치들이 있어요. 이제 뭔가 스태프들도 대기할 수 있고 뭐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제 거기 있으면은 이제 계속 지나다니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. 뮤직뱅크가 그래도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.
아무튼 뭐 본방까지 해가지고 잘 보고 왔는데 이런 음악 방송을 한 번씩 시간 날 때 구경 가려고요 저도. 예. 왜냐면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좀 요즘 나오는 그런 트렌디나 아니면은 어떤 가수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나가 보이니까 굉장히 음악 방송 갈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또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한번 올려볼게요. 또 무리하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진상이 되지는 말아야 하니까요. 네,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, 지금 빨리 허리디스크가 좀 회복을 해서 아, 저도 빨리 좀 앨범도 빨리 내고 춤도 좀 췄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.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